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화신입니다. 화신 어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화신에 대한 의견 오늘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편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폼팩터 변화의 수혜를 그대로 받는 것이 화신이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모습 기대해보자 라는 한쪽의 의견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 과도한 변동성은 이 화신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오늘은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화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쉬어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 나현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던 화신인데 일단은 왜 올랐나요? 김수 대표님, 이렇게. 네, 어제 자동차 부품주의 화신이었습니다. 네, 네 그게 화신이... 아, 이렇게 또 엮으십니까? 네, 네, 거의 불꽃을 태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당장 오늘은 또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도 한 단계 추가 레벨업은 계속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제 샤시라고 그러죠. 바디 부품 쪽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번에 현대차의 EGMP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거기 맞게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EGMP 초기 모델이 장착이 됐을 때 당장 어떤 단가가 떨어지기는 힘들겠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여전히 높은 단가 쪽의 수익성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화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제 나왔던 뉴스는 그랩과 제휴하면서 뭐 전기차 쪽에 대한 보급이 확대된다라는 쪽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돼서 52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12개월 올해 이만큼 주가가 올라서도 선행 PR을 보게 되면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저평가에 대한 무게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기차의 혁신과 함께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추가 상승 여력은 더 남겨놓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화신이 지난 5월 말부터 이제 시사가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한 달 사이에 거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데 한편에서는 또 과도한 변동성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현진 대표님의 의견을 바로 들어볼까요? 더 가기 힘들까요? 예, 뭐 당장에 빠르게 오른 것만큼 위험한 그 주식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예상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인 거는 지금 가격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 주력하고 있는 샤시 부품 같은 쪽에서는 뭐 마진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뭐 전일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뭐 한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거래대금을 보여주면서 좀 과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나현진 대표님은 과열 구간에 이제 돌입했다. 한 달 동안 충분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도 너무나 폭증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열 국면이다. 이제는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화신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지 오늘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전기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화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한쪽의 의견, 그리고 과도한 변동성 충분한 시세를 줬다라는 한편의 또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